안녕하세요. 야.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네. 고등학교 때 지면 안 됐더라. 그치. 네. 고등학교 때 뿌리 안 좋았어요. 그때는 2학년 끝나고 겨울에 수술했고. 어디? 뼈 조각. 하고, 이제 막 좀 구멍 뚫어가지고 예신 나오는 거 있잖아. 간단히 하고, 한 3개월 만에 공 던지긴 했는데, 그냥 평범했지. 뭘 안 나왔어요? 40도 안 나왔을 거야, 아마. 그냥 그냥 돼 있어.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보다 우리 셋 친구들이 같이 갔는데, 야수 한 명 친구가 꽤 잘했어. 지명도 갖고 거의 2학년에서 가장 좀 그 친구? 그리고 오재필, 오승태, 하나 있던 친구한테 나 이렇게 셋이 간 거야. 그렇게 비중 없이 같이. 형 대학교 때 프로가 어땠어요? 내 대학교 때는 형을 잘 몰라서. 대학교 때 또 1학년 때 가서 또 아팠고. 그냥 나는 운동하면서 너무 많이 아파서 쉬고 하다 쉬고 이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내 스스로도 기대를 많이 안 했지. 근데 대학교 가서 1학년 때 조금 쉬었다가 이제 2학년 올라가면서 공이 조금 괜찮아져서 몇 개 던지고 또 3학년 올라가면서 또 조금 괜찮아져서 던지고 이제 내가 다쳤잖아. 사고 나서 다치고 그리고 이제 못하고 있는 와중에 그 3학년 때 던진 걸 지금 두산 스카우트 하시는 분이 나를 보고 괜찮다 하고서 다행히 뭐 좋게 봐주셔가지고 오자마자 마무리 캠프 가서 하고 캠프 스프링 캠프 따라가고 기회가 좋았지. 뭘 쌀만했던 기억도 언제가 쌀발했다는 거야? 형, 내가 형을 기억하는 거는 형 끝날 때까지 볼이 쌀발했어요. 시작부터. 형이 주사에서 성적이 좀 미미. 그렇지. 맞죠? 그리고 이제 뭐 정주당하고 다시 SK 왔지만 SK에서 성적이 좋잖아요. 그때 내 기억 속엔 이제 SK랑 두산이랑 볼은 달라지지 않았어. 스피드나. 아니지. 근데 디테일함은 달라졌어. 그렇지. 디테일함도 달라지고. 네. 구위 자체도 더 좋아졌지. 여기서는 구위 자체도? 그럼 여기서는 그런 거야. 나는 두산 있을 때도 형 구위는 정말 좋았거든. 중반 정도까지였고. 네. 두산에서는 그리고 이제 SK 와서는 150까지. 내가 기억하는 형은 40 계속 후반이었나? 중반이었어. 속여서만 나가야 두산에서. 근데 네. 이게 멘탈의 차이인 것 같아. 내가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멘탈의 차이도 있고 분명히 김영훈 감독님, 뭐 김지욱 감독님 다 계실 때 혹시 감독님들이 다 이제 좋게 봐주시고 기회는 항상 주려고 했는데 내가 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건 어느 정도 기회를 주겠다는 건데. 그렇지. 거기서 내가 못 살린 부분을 누굴 탓해. 나는 그냥 그러고서 마지막에 또 뭐 또 구단에서 이제 뭘 시켜주시려고 제안을 했는데도 나는 선수를 다 하겠다고 나온 거였으니까 나는 끝까지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.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순간이었어. 그치. 그때 네. 내가 놓고 뭔가를 다른 거를 찾았으면 거기서 끝인 거였고. 그렇지. 그러니까 지금도 항상 얘기해주는 게 그런 거지. 내가 놓으면 끝이고 내가 못 들고 늘어지면 갈 수 있지만 이제 어떻게 가냐가 중요한 거잖아. 그냥 뿌리 좋으니까 간 거죠. 좋게 봐주신 거지. 그리고 가서 아, 좋게 봐준 게 뿌리 좋았어요. 내가 얘기했잖아요. 지금 두산에서도 나는 형 볼 기억이 SK 때랑 볼만 보면 그게 다르지 않아요. 근데 좀 더 디테일하긴 해. 그때는 좀 좋을 때 좋고 안 좋을 때 안 좋은 이게 편차가 좀 심해다고 제가 느낄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좀 바뀌면서 네, 딱 승부하는 이런 요자가 딱 생긴 거죠. 그거 말고는 볼만 보면은 날아가는 거 보면 그렇게 차이가 없더라고요. 둘 다 좋았어요.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진룡에 갔단 말이에요. 그치. 네. 진룡에 가서 이제 잘 안 풀렸으니까 이제 선수가 거기서 끝냈겠죠? 맞죠? 거기서 키움 코치까지 가는 그 과정? 네. 상대 잘 몰라요. 알콜? 어, 끝이 끝장이 알콜하고 야, 그때 당시도 이제 또 이제 잡았지. 이제 선수 말고. 그래서 저는 선수가 아직도 더 하고 싶습니다. 내가 미련을 못 버린 거지. 그때가 8대지? 8? 38? 그렇지, 38. 그때도 볼이 잘 나왔습니다. 중반, 초반 왔다 갔다 했는데. 아, 그게 30 중반이 아니잖아요. 40 중반이잖아요. 너 40 중반까지 나왔어. 그러니까. 근데, 스피드가 다가 아니라 이제는 그때도 내가 약간 조금 이제 두대끼는 느낌은 있었는데, 아직은 막 이런 게 선수는
무조건 있다고 보거든. 근데 지나고 보면 조금 후회는 안 하는데 아쉬운 부분은 있지. 근데 이제 내가 마지막까지 가서 마음 정리할 수 있게끔 갔다 돌아온 거는 딱 털고 온 거는 좋은데 그 기간 동안 내가 이제 그동안 하면서 운동하면서 뭐 가족들하고 같이 시간 같은 걸 이렇게 좀 보내지 못하고 정리를 할 시간을 좀 가졌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.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오자마자 이제 바로 또 아마추어 가서 막 다니고 했으니까 이제 그런 걸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없었지. 그래서 좀 많이 어지러웠지 그때 당시 2020년도에. 그러고 나서 이제 키움까지. 그러고 나서 이제 아마에서 뭐 중학교, 고등학교 다니면서 같이 하고 학교에도 있고 하다가 이제 그때 시즌이 끝나고 이제 키움에서 연락이 온 거지. 생각이 있냐. 나는 솔직히 아마추어에서 그렇게 재미도 많이 느꼈고 애들 커가는 거 보니까 또 재밌었고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획을 딱 짜놓고 있었는데 또 툭 찔르니까 또 이렇게 올라오더라고. 그래서 그걸 상경한 거지. 자 그러면 이제 박정배 만에 형이 주는 게 포크볼이잖아요. 이제 포크볼 레슨 한번 갑시다. 그때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포크볼 레슨은 네. 이게 내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하고 V직구라고 네. 직구인데 V직구라고 네. 처음 배웠었는데 초등학교 때? 어. 손이 워낙 크니까 통일전술 했어요? 했지 몇 번? 한 번. 어찌됐건 이렇게 손이 커서 던지기 시작했던 게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때 가서 거의 본격적으로 던지기 시작한 거지. 여러 가지로 잡아보다가 하다 하다가 이제 나만의 그립을 찾은 게 이거였지. 이렇게 포심해서 그냥 몇대 잡고. 그럼 이 엘리트 선수들한테 이렇게 잡고 이렇게 던지는 걸 추천한다. 포크볼러. 포크볼러? 네. 근데 뭐 그거는 선수마다 너무 다른데 느낌. 잡는 거에 다 다를 거예요. 그렇지. 네. 심을 안 잡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심을 하나 걸치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굳이 요새는 포크볼 아니라도 스플리터 이제 손가락 껴가지고 벌려가지고 껴가지고 그 대신에 직구 팔스윙 이상의 팔스윙을 한다고 생각하고 세게 던질 줄 알아야 되는 거지. 왜냐면 그래야 하다가 변하게 잡았기 때문에 세게 팔스윙을 해줘야 그리고 이 터널 안에 넣어줘야 변할 때 이제 타자가 반응이 나오니까 조금씩은 다르지. 형이 이때까지 선수나 코치로서 아니 내가 이때까지 야구를 하면서 봐왔던 투수 중에 가장 좋았던 투수. 얘는 볼이 진짜 막 아 살벌했다. 오승환인가? 오승환이에요? 거의 탑클래스 뭐 한 손가락 안에 꼽히는 선수잖아. 그렇죠. 오승환이. 승환이 형 보면서 느낀 게 난 대학교 때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던지지 않았거든요. 왜냐면 우리랑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반대랑 반대랑 게임 엄청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이렇게 막 지금 그런 걸 던지잖아요. 네. 그걸 많이 안 했는데 프로 가서 승환이 형 보는데 승환이 형 상체가 약간 이렇게 종이 접듯이 접는 거야. 뭔지 알죠? 그만큼 빠르다는 거지 이게. 이것도 힘이거든요. 스피드가 나야 힘이 힘과 스피드가 나야 이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아 정말 빠르다. 근데 타자가 이제 키가 작든 안 작든 얼마나 위협감이 있겠어. 또 뭐 있나요 혹시? 정재훈. 재훈이요? 재훈이 형은 볼보다는 내가 왜 그랬냐면 재군데 뭐 마무리도 하고 선발도 하고 뭐 중간에서 뭐 다 했지만 이 형이 포크볼을 잘 던졌잖아. 기가 막히게 던졌잖아.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내가 떨고 안 나와. 여기다 떨고 반응이 와. 앞에다 떨고 요 조절을 하면서 던졌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었어. 나는 이거 갖고 헤매고 있을 때 내 통제 범위를 벗어나. 공은 막 너클볼처럼 흔들려. 근데 안 치면 볼이잖아. 근데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부러웠어. 아니 우리 시즌 목표. 우리 시즌 목표? 개인적인 될 수도 있고 팀적인 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내가 뭐 불펜 코치로서 그런 목표가 나는 선수 때도 목표 없었는데 일단 팀적으로 보면 그 너무 좋았었잖아 매년을 두산이. 그런데 작년에 훅 떨어지면서 가라앉았고 또 새로운 스텝이 많이 바뀌고 감독이 바뀌시고 근데
그러면서 이제 너무 캠프부터 해가지고 분위기 좋게 왔어. 서로서로 뭐 많이 분위기도 좋았고. 그렇게 계속 좋으려면 성적이 나야 되잖아. 일단 최소한 포스트 시즌은 올라가야 되는 거고. 그러려면 이제 시즌 기니까 그 과정에서 트러블 없이 부상자 없이 잘 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건 바램이고 또 지금 큰 탈 없이 가고 있지만은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 거지. 뭐 큰 뭐 목표 이거보다는 김정배 선수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하며 이상.